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과 축구 대표팀이 각각 일본을 꺾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는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3연패 달성에 성공했고 축구는 지난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471조 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다툴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린 예산인데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늦여름 더위를 피해서 속초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남성들이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내일 471조 원의 슈퍼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개막합니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과 경제 민생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금법 등 중점 법안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470조 슈퍼 예산도 예산을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체결 비준 동의를 받아 선언을 넘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하태경, 정운천, 김영환, 손학규, 이준석, 권은희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임기 2년의 당대표 자리에 오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늦여름 더위를 피해 속초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남성들이 물에 빠졌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해경이 물에 빠진 남성을 배로 끌어올립니다. 이어 다른 남성도 들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속초 해변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하모 씨 등 4명이 물에 빠져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된 4명 중 20대 김모 씨가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변에서 낮 1시쯤 또 다른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 20대 김모 씨를 비롯 5명이 구조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교통신호 제어기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내동 안골레 거리에서 49살 김모 씨가 몰던 SM6 자동차가 교통섬의 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차로 신호등이 모두 고장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만취였다며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1층짜리 식자재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불을 대부분 껐지만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형식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감귤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내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전에 따른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거목 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부시와 오바마 등 전 대통령 등이 추도사를 맡아 통합의 가치를 보여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성조기가 덮인 고 맥케인 의원의 관이 워싱턴 국립성당으로 옹구됩니다. 유가족들과 정치적 동반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
공화당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했던 부시 전 대통령이 먼저 추모 연설에 나섰습니다. Back in the day, he could frustrate me, and I know he'd say the same thing about me. But he also made me better. 이어서 연단에 오른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 맥케인이 정치적 맞수였던 자신에게 직접 추도사를 부탁하던 날 슬픔과 놀라움을 느꼈다며 고인이 평생 강조한 통합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President Bush and I are among the fortunate few who competed against John at the highest levels of politics. 장례식에 앞서 맥케인의 시신은 미 의회 중앙홀에 안치돼 펜스 부통령 등을 비롯한 현직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곳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맥케인의 딸 메건은 장례식에서 트럼프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겨냥한 듯 미국은 이미 위대했다며 직언을 날렸고 그 시각 트럼프는 언론에 대한 분노의 트위터만 쏟아냈을 뿐 추모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 흥행작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오의 존재감이 빛난다는 건데요. 짧은 출연 분량에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들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효리는 이효리를 연기했습니다. 2005년 북한 무용수 조명애와 함께했던 휴대폰 광고 현장을 재현해 영화의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이효리와 함께 조명에 단역 조주희의 등장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기주봉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출연 시간은 10분 남짓이지만 존재감만큼은 발군입니다. 데뷔 40년 만에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최근 홍상수 감독 신작으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주연급 배우 김성규는 조연으로 활약합니다. 예고편에도 얼굴이 나오지 않는 카메오지만 특유의 흡인력으로 스릴러 영화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가수 셰어는 뮤지컬 영화에서 주인공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가창력에서 다른 출연 배우들을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0.6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30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역시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밤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